자, 가정법 실전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하고 4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은 알맞은 말 고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둠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알맞은 거 골라서 if you went there, meet him. 그러면 해석은 만약 네가 언제 현재 거기에 간다면 갔었다면 아니고요. 현재 거기 간다면 너는 언제 현재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너는 그러나 현재 거기에 갈 수가 없어서 그를 언제 만날 수가 없다.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날 가능성이 0%다. 라는 얘기 됐습니까? But you 뭐라고? Are not can't go there, so you can't meet him. 이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If you went there, you could meet him, but you can't go there, so you can't mee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갈로하고 뭐라고 쓸까? 가정법 과거 현재 네가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내용이다. 간다면 만날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Right now죠. Right now. 그쵸. Right now의 뜻은 지금 바로, 지금 당장. 그러면 알맞은 말 넣어서 I wish he could tell me the truth right now. 됐습니까? I wish he could tell me the truth right now. 우리 누가 언제 바란다? 바란다. 언제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현재, 지금 바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은 I regret that he don't tell me the truth right now 또는 can't tell me the truth right now. 나는 유감스럽다. 그가 언제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서? 현재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서 유감스러운데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는 제목이 I wish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3번. 이번에 알맞은 말 고를 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헤드빈이죠. 됐습니까? 그럼 알맞은 말 넣어서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tried bungee jumping. 그래서 would have PP.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tried bungee jumping. 내가 언제 거기 과거에 거기 갔었다면 내가 언제 과거에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봤을 텐데, 시도해봤을 텐데.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은 But I 그렇죠. I wasn't there, so I want 아, will란 말이야? I want I couldn't try bungee jumping. 됐습니까? 또는 I didn't try bungee jumping. 됐습니까? I wasn't there. 나는 거기에 가지 않았었어. 그래서 나는 couldn't try, didn't try bungee jumping. bungee jump를 해보지 못했었다.
If I had been there, 내가 과거에 거기 갔었더라면 I would have tried bungee jumping. 내가 과거에 번지 점프 한번 해봤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아쉬움, 과거에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거다. 과거에 거기 가지 않아서 번지 점프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갔었으면 해봤을 텐데. 그 다음 이번에 계속해서 대환대 빈칸에 알맞은 말. 뭐 골랐죠? 네. 가볼까요? A가 Did you guys have fun? 그랬더니 Yes, yes but wish we had more time. 그렇죠. Had more time. 그래서 여기 had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Did you have죠? Did you have fun? Guys는 그냥 뭐 야 이 녀석들 뭐 you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you guys 너희들 너희 요 녀석들 뭐 이런 정도 느낌들 이런 정도 느낌. Guy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Did you have fun? 그래서 무슨 시제에 즐거운 시간 보냈니? 그렇죠. 과거 시제에 즐거운 시간 보냈었니? 그런데 즐거운 시간 보냈대요? 못 보냈대요? 보냈죠. 하지만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시간이 더 있기를? 더 있었기를. 아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래서 Yes, but I'm sorry that we didn't have more time. 시간이 더 없어서 I'm sorry. 유감이다. 됐습니까? Did you guys have fun? Yes, but I wish we had more time. Had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했죠, 이런 거. 이럴 줄이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반대, 과거에 시간이 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점이 아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 If Alex had enough money. 그래서 알렉스가 언제?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러면 언제 살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살 텐데. 완성시키면 if부터 가볼까요? Alex had enough money. He would buy a new smartphone. 됐습니까? But Alex don't have doesn't have Alex doesn't have enough money so he can't buy a new smartphone. 그러니까 doesn't have 현재 없어서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에 살 수가 없다. 알렉스가 현재 돈이 없는데 현재 충분한 돈이 있다면 would buy.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현재와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I wish 이렇게 하고 문법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I wish 가정법 과거죠.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면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I wish we could give the charity some help soon. Charity 배운 단어죠. 네. 뭐예요? 그냥 단체가 아니고 자선 단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우리가 언제 줄 수 있기를? 현재 줄 수 있기를. 근데 못 준다. 누구에게? 자선 단체에게 some help를 soon. soon 뜻은 곧이고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죠. 현재 바란다. 우리가 줄 수 있기를 자선단체에게 약간의 도움을. 그러면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we can't give charity some help soon. We can't give 언제 못 준다? 현재 줄 수가 없음을. 언제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유감스러워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 승빈이 막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봐.
그 다음 밑줄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I wish she had gone to the police 맞나요? 틀린가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틀리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넣으면 틀리게 되겠지 그렇죠? 네. 맞죠? 네. 얘가 들어있으려면 I wish 가정법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는데 she had gone 돼 있으니까 지금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얘 대신에 이런 거 있으면 그때는 맞는 거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녀가 언제 경찰에게 가기를? 과거에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경찰에게 갔었기를 바란다 아 그녀는 그때 경찰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그녀는 언제 과거에 경찰에게 갔다 안 갔다? 갔다. I am sorry that she didn't go to the pol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the boy practiced enough, he could be a winner. 그래서 만약 그 남자아이가 언제 충분히 연습한다면? 현재 충분히 연습한다면 he could be a winner. 그는 언제 우승자가 될 텐데? 될 텐데 그래서 동그라미 X 그래서 얘는 if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라면 were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 그러면 but the boy 어느 거 doesn't practice enough so he can't be a winner 언제 연습 안 한다? 현재 안 한다 언제 못 된다? 현재 또는 미래 될 수가 없다 If she had a cell phone, she could have called her parents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됐습니까? 그녀가 언제 휴대폰 갖고 있다면 현재 갖고 있다면 언제 부모님한테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현재 있으면 현재 갖고 있으면 과거에 어떻게 전화를 해 됐습니까? 자 얘는 이렇게 한다면 말은 되겠죠 일단 얘를 바르게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 if she had a cell phone she could have called 그러면 if 가정법 과거 관련이니까 언제 있다면 과거에 있었다면 가지고 있었다면 과거에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여기에 had a cell phone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도 된다? she could call her parents 해도 말은 된다 언제 있었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 전화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전화할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복합가정법이라는 문법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었고 여러분들 복합가정법은 교재에서 다루진 않았죠 그런 것도 곧 배우게 될 거다 오케이 I wish I wrote a beautiful poem like the poet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죠 언제 쓰기를? 현재 쓰기를 I wish 가정법 과거죠 무엇을 쓰기를? 시를 시는 시인데 어떤 시인과 같은 그 시인 것과 같은 뭐 poem, poet 이런 단어들 poem의 뜻은 시고 poet의 뜻은 시인이고 그러니까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I'm sorry that can't write a beautiful poem like the poet I can't write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기 때문에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못 쓴다는 얘기죠. If I were him, I would take part in the audition. Take part in 뜻은 참가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그라면? 현재 그라면 I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네요. 내가 언제 참가할 텐데? 참가할 텐데 오디션에 현재 또는 미래에 참가할 텐데 내가 그라면 참가할 텐데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죠. 현재라면 현재텐데 현재 또는 미래텐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몇 번 틀렸습니까? 이놈의 똥강아지야 6번? 네? 뭐
don't 쓴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쫄아 있어? 아, 어? 목감기에 걸렸다. 동생한테 올 맞다. 오케이. 그래, 왠지 지우도 오늘 되게 차분하더라고, 평상시랑 다르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해놓고 눈에 뭐가 보이냐? I wish랑 last year가 보여.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 먼저 쓰면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바라냐 하면 현재 바라는데 작년에 뭐뭐 했었기를 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작년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고 그 점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알맞지 않은 거는 당연히 몇 번이겠다? 3번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harder. 지금 중3들이 오늘은 이런 생각 안 하겠지 뭐. 그렇죠? 한 이제 중3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 보름쯤 뒤면은 보름보단 좀 더 남았나? 한 19일 뒤면 뭐 이런 얘기 학교 가갖고 이제 밥 먹어보고 뭐 그렇죠? 애들 상태 보고 그렇죠? 그렇죠? I wish I had studied harder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애들 상태가 좋아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열심히 공부 더 열심히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었기를 하려니까 완성시켜볼까요? I wish I had studied harder last year. Had learned ballet.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작년이네. 작년에 뭐 했기를 바란다? 발레를 배웠었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안 배웠고요. 작년에 공부 열심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작년에 거기에 갔었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거기 안 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나의 시간과 돈을 낭비 안 했기를 바랬는데 낭비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regret that I don't I wasted my time and money. 응? 그치? 뭐라고? I'm sorry? Time and money. 그래서 언제 후회해? 현재 후회하죠? 그렇죠. 언제 낭비했어? 과거에 낭비한 거 하니까 I am sorry. I am sorry. I wasted. 됐습니까? 오케이. 좀 천천히 할까? 괜찮습니까? 9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뭐 했다면 누가 맥스가 어떻게 기차로 뭐 했었더라면 언제 갔다면 과거에 갔다면 누가 그가 누구를 그녀를 언제 봤을 텐데 과거에 봤을 텐데 해석 쭉 쓰고 나서 문법적으로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그렇게 표현된 게 if had gone by train, he would have seen her. 됐습니까? had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But Max go by train, so he couldn't see her. 과거에 볼 수가 없었다. 기차 타고 안 갔었기 때문에 didn't go, 과거에 안 가서 couldn't see. 과거에 볼 수 없었다. 오케이. 뭔가 틀렸나요? Why isn't William invited to Judy's wedding? 크, 이거 재밌죠, 요거. 그쵸? 이거 해석시켜봐야지. 그쵸? Well, Jody네. Jody doesn't like him. If Jody like William, she invites him. 오케이,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승민? 3번이다? 오케이.
몇 번입니까? 동의하십니까? 3번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 A가 하는 말 지인 해석해줘. 왜? 어, 왜? 윌리엄은? 시계? 그렇죠. 윌리엄이 왜 조디의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니?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초대 못 받았냐고 묻는 거죠, 지금.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Isn't invited. 그렇죠. 이거 무슨 문법이야? 수동태잖아. 오, 승비. 멋있는데? 왜 윌리엄이 초대를 안 했니가 아니고요. 만약에 윌리엄 왜 초대 안 했니였으면 현재 시제로 묻고 싶으면 Why doesn't William invite 해야죠. 됐습니까? 왜 초대 받지 못했니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조디의 결혼식장에.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초대 못 받은 거야? 현재 시제 초대 못 받은 거죠. invited 또 쳐다보고 과거 이러지 마세요. 얘는 어떤 시야? 입장 밖에 얘가 시제를 좌우하지 못해. 형용사가 어떻게 시제를 좌우합니까? 글쎄, 조디가 무슨 시제 안 좋아한대요? 현재 안 좋아한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해석상 어떻게 되냐? 조디가 언제 윌리엄을 좋아한다면? 현재 좋아한다면 그녀가 현재 또는 미래에 초대할 텐데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 표시한 부분 if부터 시작 이 부분에 문법적으로 가정법 과거가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직설법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에 가정법 있네요. 언제 안 좋아한다? 현재 안 좋아한다. 언제 좋아한다면? 현재 좋아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초대할 텐데. 참신한 문제네요. 예,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 11, 12번 같은 뜻이 되도록 골라라는 것은 11, 12번에 지금 가정법과 직설법을 왔다 갔다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as this movie isn't fun, I'm bored. 그래서 as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어?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 또는 since죠. Okay, because this movie isn't fun, I'm bored. 그래서 무슨 시제에 이 영화가 재미가 없어? 현재 재미없어서 언제 지루해? 현재 지루한 거죠? 그러면 얘가 문법적으로 직설법 뭐니까? 현재니까 밑에는 가정법, 그렇죠? 과거 녀석을 골라야 되겠고 그래서 이 영화가 현재 재미있다면 this movie were fun. 나는 현재 지루하지 않을 텐데 I wouldn't be bored. would be bored야? 지루할 텐데야? 현재 재미있으면 그렇죠? 나는 현재 지루해질 텐데 재미있으면 막 지루해지죠. I wouldn't be bored죠. 만약에 as this movie wasn't fun, I was bored 였다면 준비가 되었나요? As this movie wasn't fun, I was bored 였다면 뭐였겠다? If this movie had been fun, I wouldn't have been bored. I wouldn't have been bored. 따라해봐. I wouldn't have been I wouldn't have been bored. 네가 무슨 뜻인데? 지루하지 않았 천천히 해. 지루하지 않았다. 오케이. 가정법을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않았을 텐데. 언제? 과거에 지루하지 않았었을 텐데 I wouldn't have been bored. 됐습니까? 자, would have pp, wouldn't have pp 생소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I'm sorry I didn't know the whole story then.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네요. 언제 후회해? 이건 항상 현재 후회하죠. 언제 몰랐어?
과거야 몰랐죠. 됐습니까? 과거라는 말 한 번 더 하고 있네요. 이 then은 1, 2, 3 중에 뭐고 그때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아우 준비되어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꺼내주네요. 됐습니까? 요리사 하면 요리 되게 빨리 할 것 같아. 카페에서 일하면 손님 얼굴만 보고 벌써 너는 아메리카노다 이럴 것 같아. 오케이. 쌤 와이프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런 능력이 엄청 필요해요. 딱 저기서 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 뭘 것 같아? 미리 딱 해놔야 돼 좀. 한꺼번에 막 10잔씩 막 시키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좀 써놓으면 얘는 뭐? 뭐? 직설법 과거죠? 그쵸? 아 미안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I wish 참. 아 미안합니다. 직설법 과거 미안. 직설법 과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 꺼내가지고. 그러면 직설법 과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게 골랐죠? 그 여기에 not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는 not이 없어야 될 테니까 읽어볼까요? I wish I had known the whole story then.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았기를? 과거야. 원래는 대과거라 했어. 근데 이게 가정법에 들어오면 한 단계 현재로 끌려온다 그랬습니다. 끌려오면서 사실이 아닌 것도 된다 했습니다. 그때 다 알고 있었기를 바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고난도? 1, 2, 3, 4, 5 중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내용과 대화 내용도 뭐 해석을 비롯해서 뭐 분위기 파악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법을 쓰면 안 돼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wish I took a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했는데 여기에 1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얘 밑줄 안 꺼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바라냐 하면 현재 바라는데 여기에 when부터 시작해서 when my tooth began to hurt를 해석하면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나는 뭐 했어야 됐다? 약을 먹었어야만 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그렇다면 얘는 문법적으로 먼저 쓰면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형태는 I wish 과정법 과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I wish I had taken a medicine when my tooth began to hur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began에다가 밑줄 안 끄어놓은 게 결정적이죠. had taken. 자, when에 밑줄 끄어놓은 이유는 재미로 해놨고요. to hurt에 밑줄 끄어놓은 이유는 그렇죠. 얘가 누구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구 같아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Okay, why do you say that? 자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 대화 파트에서 Why do you say that?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뭘 배울 예정이냐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What makes you say that? 입니다. 뭐 묻기 이유를 묻는데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Why do you say that? 너 왜 그런 말 하는 거니?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시키냐? 네가 저런 말을 하도록 이런 뜻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자, What makes you say that은 갑자기 1, 2, 3, 4, 5 하고 싶어졌어. What makes you say that? 5-3의 B가 뭔데? 사역동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say의 형태가
이딴 거 오면 안 된다. 투세이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뭐 미리 살짝 예방접종 해드렸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If I had taken medicine, I wouldn't have felt miserable all day long. 그럼 miserable이 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용상 T로 시작하는 그거로 같은 뜻이에요. I wouldn't have felt terrible all day l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1번이 답인 경우 잘 없는데 1번이네요. 자, 뭐 that에 밑줄 거는 4번에 that 밑줄 거는 이유는 재미로 한 거고요. 5번에 wouldn't have felt에 밑줄 거는 이유는 여기에 얘랑 잘 맞냐고 보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I had taken medicine 언제 먹었기를? 과거에 먹었기를. 그 과거의 시점이 내 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거의 시제가 began 쳐다보니까 과거란 말이죠. 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약을 먹어야만 했었는데 안 먹었어. 왜 그런 말 하는 거니? 만약 내가 언제 약을 먹었다면 과거에 먹었다면 내가 언제 느끼지 않았을 텐데 느끼지 않았을 텐데 하루 종일 비참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뭐 여기 트레인드 쳐다보니까 너무 뻔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if I had a bicycle I could save my time이고요. 그 다음에 if the players had trained harder they would have won the game.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본동사고 얘는 뭐를 만들기 위한 대과거 시제 대과거 시제는 아니 참 과거 완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뭐 조동사 같은 역할. 원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PP형이 와야죠. had PP, have PP.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자전거가 있다면 현재 있다면 내가 시간을 현재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시간 아낄 수 있을 텐데 but I have a bicycle I can't save my time. 이건 좀 쉬워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언제 더 열심히 훈련했었더라면 과거에 더 열심히 했으면 그들이 과거에 이길 수 있었을 텐데 but the players didn't train harder so they couldn't win the game. 이길 수가 없었다. couldn't 다음에 동사원형 couldn't win.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계속해서 15번 어법상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했는데요. 그러면 I wish I arrived at the station on time yesterday인데 I arrived 할 때 arrived를 고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I wish I had arrived station on time yesterday.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역에 제 시간에 도착했기를 과거인 어제 제 시간에 도착했기를 바란다. I regret that I regret that I arrived at the station on tim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16번 If he had got more pocket money he would go to the museum amusement park.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가 언제 갖고 있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면 더 많은 용돈을 he would gone to the amusement park. 그는 과거에 놀이공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But he didn't get more pocket money, so he couldn't go to the amusement park. He couldn't go. 과거에 갈 수 없었다. 됐나요? 오케이. 17번.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짝지어진 문장이 당연히 하나는 가정법이고 하나는 직설법이겠지 뭐. 오케이. If I had enough time, I could have lunch with you. 내가 언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현재 있다면, 언제,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에 너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could have 있으니까 얘는 런치는 PP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could have PP가 아니고 얘가 동사의 원형으로서 온 거죠. 오케이. 그래서 as I don't have, 언제 없어? 현재 없네. 언제 못 먹어? 현재 또는 미래에 못 먹는다 라는 말이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I wish I had 가 had PP가 성립되지 않았죠. Many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many brothers와 sister가 있기를? 현재 있기를. 그래서 I'm sorry I don't have many brothers and sisters 같은 뜻이고요. I wish I could speak Japanese.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일본어 말할 수 있기를? 현재 말할 수 있기를. I'm sorry I can't speak Japanese 같은 말이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 I wish I were a good daughter.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착한 딸이기를? 현재 착한 딸이기를. I'm sorry that I am not a good daughter. 시제를 안 틀리고 not을 안 넣네요. 좋은 딸이라서 유감스럽습니까? 아, 좀 나쁜 딸이었어야 했는데. Okay. If he had slowed down, had plus PP를 성립합니까? Had plus PP가 성립되죠. 그래서 그가 언제 속도를 늦췄다면, 과거의 속도를 늦췄다면 would have lost죠. 그는 언제 레이스에서 졌을 텐데, 과거에 졌을 텐데. 그래서 언제 속도 안 줄여서, 과거의 속도 안 줄여서 언제 지지 않았다? 과거에 지지 않았다. Didn't lose 대신에 뭘 써도 돼요? 반대말 시제까지 챙기면 he as he didn't slow down he won the race 하면 되겠죠. 그쵸? As he didn't slow down he won the race.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가끔씩 보면 너무 뭐 수학 공식 풀듯이 하는 애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게 아니고 he won the race 쓰면 이게 틀렸다라고 가끔씩 주장하는 애도 있어. 걔들은 왜 그럴까? 여기에 지금 he would have lost에 not이 없죠. 그럼 여기에 not을 넣고 싶어 갖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반대말을 넣으면 not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제발 영어 공부를 수학 공부하듯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강하게 빨리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 짝지은 거. 그러면 여기에 18번의 위에 첫 번째 문장에는 뭐가 눈에 띄나 하면 last year가 눈에 띄죠? 그러면 여기 필요한 건 I wish 가정법. 그렇죠. 가, 과, 완이 필요하죠. 그러면 4번과 5번이 후보로 남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에 두 번째 문장에는 뭐가 눈에 띄냐 하면 would ride가 눈에 띄죠. 그러면 if 가정법 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일 텐데 이따구로 풀면
수학 공식처럼 푸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뭐도 배울 거기 때문에 복합 가정법도 배울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네요. 여러분들 중3 때 배울 것까지 치면 이거 4번, 5번 둘 다 답돼요. 됐습니까?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돼요. 자, 일단 보면 I wish I had taken yoga. 얘는 had taken 밖에 안 되지만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내용상 언제 바라냐 하면 언제 바란대요? 현재 바란대죠. 그렇죠. 여기 last year 때문에 작년에 요가 수업을 받았었기를 바란다. 작년에 요가 수업 안 받은 걸 나는 후회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일단 repaired를 쓰면 내가 그가 언제 고친다면 현재 고친다면 현재 탈 텐데죠. 그렇죠? 근데 얘 head repaired 써갖고 언제 고친다면 과거에 고쳤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탈 텐데 해도 상관없잖아. 둘 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고요. 예를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썼을 때는 뭐가 되는 거다? 밑에 문장이 뭐가 되는 거다? 복합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아참참참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밑에 거. 과거에 고쳤다면 현재 탈 텐데 이거 쓰면 복합 가정법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너무 수학 공식 같다. 여러분들 배운 내용으로는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은 would not tell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if 가정법 과거일 테니까 word 지우고 이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가 보이냐면 would have been pp가 보이죠. 그래서 답은 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if he were a liar he would not tell the truth. 그가 언제 뭐라면 현재 거짓말장이라면 he would not tell the truth. 그는 현재 또는 미래의 진실을 말하지 않을 텐데 but he is not a liar. So he is not a liar, so he will tell the truth. So 써야 될 것 같아. He isn't a liar, so he will tell the truth. 그런 거짓말쟁이가 현재 아니다. 그래서 그는 he will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할 거다. 대답할 때 틀렸는 사람들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if they had exercised regularly they would have been healthy. 그들이 언제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과거에 운동했더라면 그들은 과거에 건강했을 것이다. 아, 건강했을 텐데 점점점. But they exercise regularly they they weren't healthy. 됐습니까?
They didn't exercise regularly, so they weren't healthy. 과거에 안 해서 과거에 건강하지 않았다. 오케이. Weren't 뭐 어떻게 쓰는지 알죠? W-R-E-N-T. 오케이,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것은 I wish she kept her promise. 언제 말해? 현재 말하고 그녀가 언제 약속 지키기를? 현재 약속을 지키기를. 틀릴 리가 없고 I regret that she I regret that she 왜 하다 말아? Keep her promise. 됐습니까?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She doesn't keep. 현재 안 지켜서 현재 유감이다. 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 나 I wish the police had arrested the thief. 그래서 arrest의 뜻은 체포하다.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경찰이 그 도둑을 언제 체포하기를? 과거에 체포했었기를 바란다. 과거에 경찰은 그 도둑을 체포하지 못했다. 그래서 I am sorry that didn't arrest the thief. 또는 뭐 couldn't arrest the thief 해도 내용상 통하고요. 체포 안 했어. 과거에 안 해서 현재 유감이다. 과거에 couldn't arrest. 체포할 수 없었어서 그래서 현재 유감이다. If you walked in this rain, you would get very wet.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언제? 현재. 현재 이 빗속을 걸어 다닌다면 you would get very wet. 언제 엄청 젖을 텐데? 현재 엄청 젖을 텐데. 그래서 if랑 가정법 과거. But you don't walk in this rain, so you 갑자기 과거 will not get very wet. You will not, you won't get very wet. 젖지 않을 거야. 오케이. 'If it started at 8 o'clock, we would come to the party'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 그게 언제 시작한다면 현재 8시에 시작한다면 지금 시간이 8시야. 됐습니까? 뭐 보고 하라? 가정법 과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8시에 시작한다면 we would come to the party. 우리가 현재 또는 미래에 그 파티에 갈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으니까 틀린 데가 없고요. 뭐 이시 뭔진 모르겠어. 뭐 더 버스인가? 버스가 8시에 출발 안 할 건데 출발한다면인가?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if we had gone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we would had 조동사 뒤에 2단계 와. 오케이. 바르게 고칠 준비 됐나요? 틀린 건 5번인데 준비됐죠? 오케이.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If we had gone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we would have had a better dinner. Would have had. Would have had. 그래서 우리가 어제인 과거에 좋은 식당에 갔었더라면 우리가 더 나은 저녁 식사를 했었을 텐데. But we 준비됐죠? But we go to a good restaurant yesterday, so we couldn't have a better dinner. 또는 we didn't have a better dinner. 먹을 수가 없었다. 또는 먹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인이는 어느 정도 가정법에 인이 박힌 것 같네. 그렇습니까? 승빈이는 너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얘는 왜? 어? 왜 그랬어요? 괜히 못 내고 싶었어? 역시 긴 게 답이지. 얘도 왜? 그래서 다 고른다고? 저번도 답이 맞다니까? 둘이 다 해봤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직 복합가정법은 안 배웠잖아. 아따 엄격도 하시다. 저게 이렇게 엄격한 게 공부를 잘한 비결인가요? 예.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뭐 형태를 좀 바꿔야 되는 건가? 형태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겠죠? 오케이. 뭐 inner palace 뭐 만약 내가 뭐 궁전에서 뭐 여기 live를 넣고 싶네요 뭐. 그렇습니까? 궁전에서란 말이 있으니까 I would give parties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ould give 딱 쳐다보고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궁전에 산다면이 되는 거야? 현재 산다면 맨날 맨날 파티를 할 텐데 완성시키면 lived in a palace parties all the time. If I live but I don't live in a palace, so I can't give parties all the time. 맨날 파티만 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the sun had shone이 보이고요. 그쵸? 얘 원래 모습이 뭐였더라? shone. 원래 모습이 뭐? shine이지. shine, shined, shined 하기도 하고요. shine, shined, shone 하기도 하고요. shine의 뜻은 반짝거리다, 빛나가다. shiny, shine is back. 아, 옛날 거라서 너무 힘들어. 미안합니다. 딸내미 좋아하던데.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여기 뭐 스위밍이 있으니까 뭐 딱 봐도 수영하러 가다 하고 싶고요.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if the sun had shone 이니까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언제 태양이 빛났다면 과거에 빛났다면 우리는 과거에 수영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는 건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하는 거 할까? 알파벳 W로 시작하는 거 할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if the sun had shone, we would have gone swimming. We could have gone swimming 해도 상관없겠고요. But 준비됐죠? But the sun didn't shine. We couldn't go swimming. 됐습니까? 또는 뭐 didn't go swimming 할 수도 있고요. 날씨가 과거에 화창하지 않아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 못했다 또는 가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she spent a month on an island, Maria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if랑 she spent 쳐다봤으니까 if 가정법 과거죠. 그럼 준비됐죠? 가볼까요? If she spent a month on an island, Maria would read all the books. Would read야? Would read야? 조동사 뒤에 동사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섬에서 한 달을 언제 보낸다면? 현재 보낸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릴 텐데 but she a
month on an island,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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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read, will not read all the books. 됐습니까? 됐어? 네. 얘 빌빌거려 이놈들아. 전부 다. 목이. 목이 메입니까? 네. 걔 내가 이렇게 잘하다니 말면서. If they 어쩌고 저쩌고 regularly. 만약 그들이 규칙적으로 뭐 운동이겠지 뭐. 됐습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would have won the game. 그래서 would have won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이 언제 규칙적으로 훈련한다면? 과거에 규칙적으로 훈련한다면, 했었다면 남자아이들이 게임에서 승리를 언제 했을 텐데? 과거에 했을 텐데 if they had trained regularly the boys won the game. 트레인 기차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초딩들은 절대 모르겠죠 이거. 트레인드. But they didn't train regularly. The boys couldn't win the game. 이길 수가 없었다. 오케이. 내가 언제 N이라면? 언제 살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살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if I were an 하고 쉼표 꼭 하시고요. I could buy the sunglasses. 뭐 얘는 안 됩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because를 사용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두 번째 문장 이번에는 뭘 쓰란 말이다? 직설법 뭐? 현재를 쓰란 말이죠. 그래서 as I am not and I can't buy the sunglasses. As I'm not an. an은 뭐? 돈이 많은 건가?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나는. 언제? 지난밤에. 무엇을? 사탕을. 많은 사탕을. 많은. 먹지 말았어야만 했었는데. 그러면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wish를 사용을 했으니까 I wish I hadn't eaten hadn't had 해야 되겠고요. hadn't had a lot of candies last night. hadn't eaten 해도 상관없겠고요. I wish I hadn't had a lot of candies last night. 그러면 I'm sorry that I ate had a lot of candies last night. I'm sorry that I ate a lot of candies last night.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먹어서? 과거에 먹어서. 과거에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I wish I hadn't had. hadn't eaten. 후회하고 있는 내용.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Did you watch the documentary on channel 7 yesterday? 그래서 너는 무슨 시제 봤니? 그렇죠. 어디에 어떤 무엇을 7번 채널에서 했던 다큐멘터리를 어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No, I wanted to watch it. 이 말이죠. I wanted to watch it. 보고는 싶었는데 but I was so busy. 언제 바빴다? 과거에 바빴다. and I never had enough time. 그리고 절대 무슨 시제에 시간 없었다? 과거 시제에 시간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다면 잠깐만 우리말로 과거에 내가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언제 과거에 봤을 텐데, 봤었을 텐데, 또는 볼 수 있었을 텐데. 완성시키면 if had had 또 쓰라네. had had sometime I would have watched it 또는 could have watched it.
watch 동사 원형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If I had had some time, I could have watched it. Would have watched it. The documentary. 시간이 언제 있었으면? 과거에 있었을. 과거에 볼 수 있었을 텐데. 봤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A, 우리말 있는데. 아, A, 우리말 아닌데. 직설법. 과거니까. I wish. 하고 완료 만들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는 내가 집에서 공부했다면. 그래서 내가 집에서 언제 공부했다면? 과거에 했다면 언제 통과할 텐데? 과거에 통과할 텐데. 그러면 B에다 문법적으로 먼저 쓰면 if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보겠습니다. My friend Alan asked me to go to a party the night before the science test. The night before the science test가 뭘까요? 레스 나이트 어디 있나? 과학 시험 치기 전날 밤에. 됐습니까? The last night before the science test. 과학 시험 치기 전날 밤에. 내일 중간고사 과학 시험 치는데 그날 밤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3에 A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ask의 뜻은 요청했죠. 내 친구 앨런. 여기에는 쉼표를 만약에 쓴다면 동격의 쉼표겠고요. 내 친구 앨런이 요청했었어. 나한테 to go to the party. 무엇을? 파티에 가자는 것을. 됐습니까? Ask A to do. A에게 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 The night before the science test. 과학시험 치기 전날 밤. 야야. 과학시험 치기. 내일 과학시험이지만 파티나 가자. I didn't like science. 맞다고 쳤겠네요. 됐습니까? 과거에 안 좋아했죠. And I didn't feel like studying. Feel like doing. I didn't want to study. 됐습니까?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 I didn't want to study. I didn't feel like studying. 나는 과학을 싫어했고. And I didn't feel like studying. 공부하고 싶지가 않았다. So,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니까 갔겠대요. I went to the party and enjoyed it a lot. enjoyed myself a lot 해도 되겠네. 내가 무슨 시제 파티 갔고, went 과거 갔고, enjoyed 과거에 파티를 엄청 즐겼다. The next day, 그 다음 날, I failed the test. 시험을 망쳤고, and my parents were disappointed with me. 나에게 실망했었다. 그래서 얘 바로 가볼까요? I wish I hadn't gone to the party. I wish I hadn't gone.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안 갔기를? 안 갔기를 to the party. But I'm sorry. I went to the party. 과거에 가서 지금 후회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정부 과거 관련이니까 if I had studied at home, had studied at home, 쉼표 I would have passed. test. 됐습니까? If I had studied at home. 됐습니까? 얘는 왜? 우와! 됐습니까? 이렇게 가정법 맛만 살짝 봤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뭐 기초가 탄탄하게 다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케이. 일주일 앞 워크북 갈철해줘. 아이고 손이 바쁘겠다. 띠띠리리 띠리리리리리
그래, 이렇게 돼야지. 자, 일치와 합법. 먼저 시제일치부터. 시제일치란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과거에 아파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거기 갈 수가 없다 말 되고요. 과거에 아파서 과거에 갈 수 없었다도 말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수학 공식처럼 좀 설명이 돼 있었어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이렇게 화살표 그려갖고 주절이 현재면 가질 수 있는 게 요렇게 팔을 뻗을 수는 있단 말을 했어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현재 완료도 되고 됐습니까? 현재 진행형 되고 과거 진행형 되고 뭐 미래 진행형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절이 여기에 오는 순간 주절이 뭐인 경우? 과거인 경우 됐습니까? 종속절은 뭐 또는 뭐밖에 안 된다. 종속절은 과거 또는 과거 완료 대과거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요렇게 밖에 못 가진다. 일로 과거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 종속절은 단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어제 배웠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배웠다가 주절이죠. I learned that the earth was round가 아니고 is round fact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historical fact 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뭐 광복 뭐 독립했다. 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historical fact는 주전의 또 시제랑 관계없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왔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쵸?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모든 시제 가능이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하고 과거 완료밖에 안 되는 건 과거일 거다. 오케이. 그래서 I thought I met Mary. 내가 언제 생각했다? 과거 생각했다. 내가 과거 또는 그 시점 생각했던 시점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메리를 만났었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종속절의 시제가 뭐 일반적인 팩트나 현재의 habit 됐습니까? 뭐 habit은 뭐라고도 볼 수 있다. personal 개인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PC 할 때 P가 퍼스널이고 C가 컴퓨터잖아. 개인용 컴퓨터. 됐습니까? 개인적인 사실 이런 것일 때 항상 현재를 쓴다. 그 다음에 historical fact일 때는 과거를 써야 한다.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시제일치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scientist said 과학자가 언제 말했어? 지구가 둥글다라는 팩트를 that the earth is round. I know 내가 언제 안다? 현재 알죠? that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Okay, break out 갑자기 뭔가가 탁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의 영영풀이는 갑자기 뭔 일이 발생한다는. 그럼 브레이크아웃의 영영풀이는 happen suddenly겠죠. 그렇죠? happen suddenly 갑자기 발생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torical fact를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cientific fact 같은 것을 과거에 말했어도 현재 시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평소문의 간접화법. 그는 말했다. 그가 잘생겼다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거는 직접 합법으로 말하면 그는 말했다. 쌍따옴표. 난 잘생겼어. 이렇게 바꾸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say가 있으면 say 그대로 쓰고 say to는 tell로 써라. 이 이유는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와 쌍따옴표 없애고 that을 대신 겉 만드는 that을 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형식이 누구누구 얘를 쓰면 얘를 직접 화법에 쌍따옴표 있는 버전에서 쌍따옴표 있는 버전에서 얘를 쓰면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 쌍따옴표거든. He said to me that 뭐 she said to me I am pretty.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난 예뻐.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A에게 B를 말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say to가 쌍따옴표 버전에 say to가 있는 경우엔 tell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승빈아? 네. 몸이 막 베베 꼬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여기서 3번은 뭐를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요거 인칭되면서 왜 she said to me I am pretty she told me she was pretty 이렇게 되는 거 I가 she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건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사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법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외우라는 얘기는 아직은 안 나와. 3학년 교재에 화법 보면 외우라는 거 몇 개 나와.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나는 어제 내 친구들하고 놀았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제가 쌍따옴표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날로 바뀌어야 되겠지. 나는 뭐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나 어제 친구들하고 놀았어.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그 전날 친구들과 말았던 시점보다 그 전날이니까 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yesterda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yesterday 같은 경우엔 the day before. 그 전날이 뭐라고? the day befo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now가 있었다. now. 나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그럼 그게 쌍따옴표 벗겼어.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그녀가 그때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now가 들어있었으면 then이나 at that time으로 바뀌겠지. 그렇잖아. 어쩐다고? 쌍따옴표 안에 오케이. 나 지금 영어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따 영어 숙제하는 중이니까 이따가 전화할게 라고 말했다. 그녀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말했다고요. 그때가 뭔데? 지금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go가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있었으면 뭐 before로 바뀌고 뭐 이릅니다. 뭐 그런 것들 뭐 있고요. 그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달 동사가 현재일 때는 피전달문의 동사는 그러니까 이거 주절이 현재일 때 이 말입니다. 주절이 현재일 때 종속절의 동사는 시제의 변화가 없지만 과거일 때는 현재를 뭐로 하고 얘가 얘 만났더니 못했다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완료나 과거 같은 경우엔 과거 완료로 바꾼다.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나 어제 하루 종일 잤어. 됐습니까? 말했던 게 과거야. 그래서 그럼 말하던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잤다 그러면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하루 종일 잤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때 쌍따옴표 안에 I slept all day long 이렇게 됐을 텐데 She had slept all day long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im said to his sister I have to work late 하고 있죠. 그래서 Jim이 누구한테 말했냐면 시스터한테 말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sister는 뭐 여기 다행히 뭐 없죠.
만약에 여기에 히스 시스터가 들어가, 만약에 쌍따옴표 한테 히스 시스터가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로 들어가겠죠? 지금 said to his sister. 여기에 his sister가 어떤 형태로라도 들어간다면 어떻게 어떤 인칭 대명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겠다? 짐이 누구한테 말했어? 여동생. 저 이거 몇 인칭이야 그러면 쌍따옴표 들어갈 때? 몇 인칭이야 이게? 1인칭. 1인칭이죠? 그러면 his sister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로 들어갈겠어? 짐이 그의 여자 형제에게 얘기했다. you의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쌍따옴표 안에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야? 됐습니까? 근데 얘가 쌍따옴표,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you가 쌍따옴표를 벗으면 뭐의 형태로 바뀌겠어? she나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에게 B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몇 형식이 필요하고 사형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Jim told his sister that he had to work late. 됐습니까? 만약에 I must work late이었어도 그때도 어떻게 돼야 되겠다? had to가 돼야 되겠죠. must는 무슨 형태가 없다? 과거형이 없다. 됐습니까? I must work late that he had to work late.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어. 뭐 아무거나. 내가 잘생겼니? 이런 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죠. 그렇죠? Am I handsome? 이거죠? Am I pretty?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일단 의문문이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나 예쁘니? Am I pretty? 이랬다 치자. 그렇죠? 그럼 말한 거는 사실은 뭐 해본 거야? 뭐해?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sk로 바뀌고요. ask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죠. 3형식이죠. 그쵸? 얘는 4형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ask로 바꿀 거기 때문에 위에 평소문일 때는 say면 say 그대로 쓰라고 했고 say to면 tell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근데 ask 같은 경우에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say가 쓰여 있는 경우에도 ask로 바꾸면 되고요. say to라도 ask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if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만약이지만 여기서는 뭐뭐 인지 아닌지 아닌지 없어도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뭐뭐인지를 물어봤다. 그녀가 예쁜지를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주어면 무슨 문 어순인데 의문문 어순인데 주어 동사로 다시 바꾸는 걸 보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게 된다. She said to me, am I pretty? She asked me if she was pretty or not. 그치? She said to me, am I pretty? She asked me if she was pretty. 뭐라고? She said to me. She, am I pretty? Am I pretty? She. She. Ask me. If she was pretty. 그녀가 예쁜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If she was pretty.
어? 지금 뭐 수학 공식 합니까? 아니요.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나 예뻐?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그녀가 예쁜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아 참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Yes, no question 이란다 했죠. Yes, no question. Am I pretty? No, you are not. Yes, you are. 뭐 친한 친구 사이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 No, you are not 이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합법의 2층 대명사 이것도 뭐 해석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일치도 주의해야 된다. The old man said to me, is it raining? 오케이. 그래서 할배가 나한테 무슨 시제 말했어? 과거 시제에 말했다. 비 오는 중이니?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The old man asked me if it was raining or not. If it was raining or not. Whether or not it was raining. 얘 대신에 weather 쓸 수 있다. 날씨 또 쓸려다가 이제 식상에서 안 했어요. 안 헷갈릴 자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합법은 뭐 마찬가지 의문사가 의문문이니까 물었으니까 나한테 말했다.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그쵸? 물어본 거잖아. 에스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날라가고 피전할 문을 뭐 플러스 주어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동사 주어였으면 직접 의문문인데 주어 동사 됐으니까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꾼다. She asked me where I was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를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She asked me where I was going. 됐습니까? 그럼 직접 나한테 뭐라 그랬을까? She said to me,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Where I was going.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Where I was going. 됐습니까? 너 지금 어디 가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이 Where I was going으로 바뀐단 말이야. 쌍따옴표 안에는 뭐였는데 Where are you going? 인데 벗어나니까 Where I was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 중인지를 She asked me Where I was going. 됐습니까? 이번 1학기 때 중요한 내용이라 했어요. 지금 배우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직접 합법 뭐 이것도 마치 해석 능력이었고요. 동사의 시제도 바꾼다. 시제일치 얘기하고 있고요. The driver said to me, Where do you want to go? 운전기사가 나한테 무슨 시제에 물었어? 과거 시제에 물어봤죠.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신은? 그러면 얘를 간접 합법 바꾸면 The driver asked me go. Where I wanted to go. 내가 어디 가기를 원했었는지를 Where I wanted to go. 운전기사가 나한테 물었죠. 네. 그쵸. 여기에 더 위에 문장 쌍따옴표 있는 버전 다시 보면 The driver said to me 잖아. 네. 그쵸. 만약에 이 더 드라이버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인칭 대명사로 들어가? I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me가 들어가면 더 드라이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me가 여기 들어갈 때는 you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간접 의문 1, 2 있는데 2에다가 뭐라고 좀 쓰자. T, B, G, S, I가 뭔데? Think, believe. 됐습니까? 얘들이 뭐 어쨌길래? 그 약간 추측하거나 그런... 어.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주절에 애들이 있을 때죠. 그렇죠. 또 애들이 뭐 어쩌길래 의문사 또는 의문사의 덩어리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내가 몇 살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How old?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I am? How old do you think I am? 됐습니까? How old do you think I am? Okay. 그래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계속해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뭐 sick sick 뭐 이러면 죽는다. fit 이래도 죽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베스킨 라빈스하고 비슷하죠. 외웠지? 오케이. 의문사가 없을 때 마찬가지 인지 아닌지란 뜻의 if나 whether를 써서 계속해서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꼭 지켜야 한다. 집어넣어라. 묻고 싶어 묻는 느낌 들고 하고 싶어 뭔가 바꿔놨더니 다시 되돌려 놓으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쉬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나봤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Have you met him before? Yes, I have. 안 만나봤으면 haven't. 무슨 question? Question 이니까 그 다음 뭐 쓸래 이 뒤에 if yes no question 이라며 네. 쌍따옴표 있는게 그러면 if I 그쵸 지금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죠 네. 현재 완료가 뭐 만나고 있어 과거 만났으니까 if I had met him before 아이고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Have you met him before? 당신은 그를 전에 만나본 적 있나요? 그녀가 나한테 물었다. 내가 그를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도 이렇게 어순 바꿀 줄 알죠? 됐습니까? Have you met? If I had met. 오케이 okay, 그래서 I wonder, I want to know, I am curious 됐습니까? I'm curious that where did I leave my phone? 나는 언제 궁금해? 언제 내 전화기를 놔뒀는지 과거에 어디 뒀는지 과거에 어디 뒀는지 현재 궁금할 수 있어? 네. 있죠 됐습니까? 어디 뒀었지? 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를 합치면 I wonder Where I left my phone 됐습니까? I wonder where I left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 아니니까 좀 머리는 덜 아파 얘는 화법은 아니잖아 화법은 he가 뭐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 to know I want to know 나 현재 알고 싶죠 Does she like the gift 그녀가 현재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현재 알고 싶을 수 있으니까 합치면 I'd like to know if she the gift 됐습니까? If she likes whether she likes if she likes the gift or not whether or not she likes the gift 그 다음에 T, B, G, S, I 추측하는 때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날아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얘가 탱 Okay. Do you know when will they come? 너는 아니 그들은 언제 올 거니? 이거 합치면 너는 그들이 언제 올지를 아니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 합칠 때는 T, B, G, S, I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우지 않고 내가 컨트롤 X를 누르죠.
또 써야 되니까 컨트롤 X가 뭔데? 모르는구나. 저 오려 두는 거 됐습니까? 컨트롤 없어지면서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러고 나서 얘를 얘는 지워야죠. 그쵸? 그리고 컨트롤 V 하겠죠. 주절에 문장 보고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면 Do you know when they will come? 너는 그들이 언제 올 건지 아니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TBGSI가 있으면 자, 이 부분을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만 요렇게 그래서 When do you think they will come?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 구체적으로 몇 시에 올 건지 궁금하면 구체적으로 몇 시에 올 건지 궁금하면 얘 대신에 뭘 써요? What time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Do you know 더하기 What time will they come 이었으면 똑같이 Do you know what time they will come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Do you think라면 얘만 데리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몇 시라고 넌 생각하니? What time do you think they will come? 됐습니까? 의문사가 덩어리 지어야 되는 거 조심하라고 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When do you think they will come? 그래서 will they come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지만 됐습니까? 너는 아니 누가 날 좋아하니 이거 두 개 합치면 너는 아니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없애고 얘는 지울까 아니면 보관해 놓을까? 지워야죠. 종속절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요. 그러면 여기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안 건드리죠. 이번엔 왜 이럽니까? 의문사가 주어면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이나 어순이 똑같죠. 그래서 너는 누가 날 좋아하는지 아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know who likes me? 한다. 내가 뭔 짓 할 것 같아?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Who do you think likes me? 누구라고 넌 생각하니? 날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순이 안 바꾼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CJ1입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이유가 보면은 가만 보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으니까 요 부분만 체크해도 벌써 답이 두 개인 건 1, 2, 3 중에 1번. 1번과 2번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왜? 주절의 시제가 현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근데 가만히 있자. 여기 쳐다봤더니 얘도 답이 두 개 되네. 어? 그런데? 해석해봤더니 답이 하나네. 자, 내가 그냥 요것만 쳐다보고 둘 다 된다고 한 이유는 주저의 시제가 지금 뭐니까?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그렇죠. 과거 또는 대과거가 둘 다 되죠. 근데 내가 쓱 다시 보더니 아이고 답이 하나구나 한 이유는 여기에 종속절의 내용이 historical fact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알맞은 거는 답이 두 개네요. 그래서 Sally says that Mr. Kim is very funny, was very funny.
그러면 셀리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김씨가 현재 재미있다, 웃긴다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시점에 재미있었다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데 뭐? 과거에 뭐가 있었다? 용이 있었다고 밖에 안 되네요, 얘는. 그쵸? In the past 뜻이 뭐고?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인데 그게 in the past를 시간의 화살표 속에 점을 찍으면 여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네요. 내용상. 그 다음에 my history teacher told us 과학 선생님이, 아니 저 역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했다. That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오케이, 그래서 뭐 역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 뭐 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했다, 일어났다, happened 됐습니까? 그래서 historical fact죠. 그래서 과거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 시제를 바꿨을 때 빈칸에 할 마지막 말. He says that his father goes hiking every Sunday. 그가 말한다. 그의 아버지께서 매주 일요일마다 하이킹하러 가신다. 그가 현재 말했는데 현재 아버지의 habit을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said that Father goes hiking every Sunday. 이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버지가 뭐 여기 어쨌든 요 형태 그대로 들어가면 말했던 건 과거지만 요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뭐 다니시더라? 일요일마다 하이킹 하러 다니시더라. 요즘도 그렇다면 팩트니까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겠고. I heard that he left for his hometown. 이거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left for hometown 하고 left his hometown이 뭐가 다른지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럼 left his hometown은 무슨 뜻인데? hometown을 떠나는 거. 어, 그럼 left for his hometown은? 그렇죠. 됐습니까? hometown 고향.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he는 hometown에 있었던 거야? hometown을 벗어나 있었던 거야? 그렇죠. 나는 들었다. 그가 그의 고향으로 떠났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들은 건 언젠데 여기는 현재인데 떠난 건 과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면 얘가 누구를 만나냐? 얘를 만났으니까 I heard that he had left for his hometown. 오케이. 그래서 과거가 과거 만나니 대과거 됐다. 들었던 건 언제? 과거. 떠났던 건 그보다 더 과거.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Andrew will be home tonight. 그들이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미래에 집에 올 거라는 것을 오늘 밤. 그래서 They thought that Andrew would be home tonight. 그래서 이 우드가 이렇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은 미래 과거형이고 Would you help me? 그쵸? 요청. 그 다음에 I would get up when I was young. I would get up when I was young이 뭔 뜻이요? 안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 같은 표현. I used to get up early when I was young.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래 과거형으로 쓰였다. 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고치라는데? She didn't say that she buys the jacket on sale. 그녀가 언제 말 안 했다? 오케이. 언제 산다고? 현재 산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뭐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절을 건들까? 종속절을 건들까? 종속절을 건들까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건들어 볼까요? 그러면 답은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she didn't say that she bought the jacket on sale 또는 had bought the sale, bought the jacket on sale.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언제 말 안 했냐? 과거에 말 안 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 하면요,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그렇죠. 근데 that도 빼고 여기다가 쉼표를 쓰고 싶네. 그렇죠. 하지 말자. 그럼 쉼표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뭐도 하고 싶단 얘기야. 이것도 하고 싶단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had bought였을 때는 어떻게 바뀌냐? She didn't say I bought the jacket on sale 이거고, 만약에 여기에 bought였다면 I buy the jacket on sale 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he explained that Marilyn Monroe had died in 1962. 뭐라고? In 1962. 9162년? 19? 19. Okay, he explained Marilyn Monroe had died. Marilyn Monroe가 누구예요? 마린 모로노가 누구야? 알아? 들어는 봤다. 네. 이미지는 여자 아니에요? 여자다. 또 어느 사람인데?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입니다. 오케이. 예? 아우 똥개들 진짜. 예. 언제적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알겠습니까? 네. 존 F. 케네디의 애인. 존 F. 케네디는 또 누구냐 이런 분이겠죠? 이런 분 새끼들 진짜 미국의 대통령. 아 진짜요? 예. 대통령이었던 사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가 설명했던 거 언제? 과거 설명한 내용은 historical fact니까 that Marilyn Monroe died in 1962. 설명했던 시점보다 Marilyn Monroe가 죽은 시점은 더 과거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우리는 여름보다 겨울에 해가 늦게 뜬다는 걸 배웠다. 누가? 우리가. 무엇을? 나는 것을. 여름보다 겨울에 해가 늦게 뜬다 하면 완벽하네요. 그렇습니까? 뻔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뭔가가. 언제 배웠어? 시제는? 과거죠. 배운 내용은? 팩트죠. 그래서 we learned that the sun rises later in winter than in summer. 그래서 the sun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ris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무엇을? 아들이 성공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완벽한 문장을 믿는다. 언제 믿어? 언제 성공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팩트죠? 네. 아니요. 그렇죠. 됐습니까? 팩트일 리가 없죠 이게. 그렇죠. 예상이죠 그냥. 그래서 she believes that her son will succeed. succeed는 동사죠. 네. 그렇죠. 명사는 뭐였더라?
Success죠. 형용사는 successful. 예. 근데 사실은 명사가 succession도 있어요. succession도 있고 그다음에 형용사가 successive도 있는데 뭐 욕하는 것 같은데. succeed가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나중에 만나보시고요.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현재 밑조 만약에 she believes가 아니고 she believed 였다면 that her son would succeed로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평소문의 간접화법.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알맞은 거 골라라. She says to me, I am your teacher. 그녀가 무슨 시제 나한테 말해요? 현재 나한테 말하는데 현재 나는 너의 선생이다. 그러면 she tells me that she is my teacher. 됐습니까? 자, she가 여기 들어가면 I가 될 거고 me는 she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you와 관계 있는 뭔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I가 있고 you가 있는데 다시 빠져나올 때는 여기에 I는 she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you는 me랑 관계 있는 뭔가, 여기는 m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 said to us, I want to take your picture now. 그가 무슨 시제나 우리한테 말했어요? 과거에 우리한테 말했죠. 그쵸? 내가 뭐 하고 싶다? 너희들 사진 찍고 싶다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e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갈 때 뭐가 됐고 I가 됐고 여기에 us가 you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빠져나오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I가 그래서 he가 되고 있고 your가 our가 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 your가 my 되는 거 아닙니까? 야, he said to me가 아니잖아 이놈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told us that he wanted to take our picture then. 그래서 왜 now가 then이 되냐 하면 말했던 시점 자체가 과거야. 그때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찍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쌍따옴표 벗겨내면 그때 찍고 싶었다고 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때 찍고 싶어 했었다고 말했었다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배열을 완성해서 문장을 완성시켜달라. 그래서 이거 완성시키면 네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 것 같아? 네가 고로 가야만, 아 고로 갔었다고 얘기했네요. 고로 갔었다고. Where? 아침. 학교로. When? 아침. 그날 아침에. 네. Then morning이니까 그날 아침이겠죠. 넌 말했다. 네가 학교까지 걸어갔다고 그날 아침에는. 됐습니까? 그러면 you said that you had walked to school. Then morning. Then morning. 오케이. 이 문제만 풀고 지나가면 섭섭하죠? 그렇잖아. 아, 네. You. You. Said to. 어? 아. Said to. I. I. Ooh. 그는 말했다. 나 오늘 아침에 학교까지 걸어갔었다. 너는 말했었다. 네가 그날 아침에 학교까지 걸어갔었다고. 자, 여기에 얘가 말하는 사람이죠? 네. 그쵸? 네. 네. 말하는 사람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얘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몇 인칭이 될 수밖에 없어? 네. 1인칭이 돼야죠. 넌 말했다. 나 그 오늘 아침에 학교까지 걸어갔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 says, 일단 셀리가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것 같냐면은 누가 뭐 했다고 말한 것 같아. 그녀가 발견했네요. What? Where? There. 그녀가 거기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고 말한 거죠? 그렇습니까? Sally says that she found a strange box there. 됐습니까? She found. 그러면 또 해봐야죠. Sally says I 그렇죠. 같은 시제니까 find a strange box. 그렇지. box here. 나 여기서 이상한 상자 발견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irl said, 어떤 여자애가 말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보자. 누가다. 그녀가 누가다 그녀가 수영하러 갈 거라고 말했네요. When? 그 다음날. 됐습니까? 그 여자애는 말했습니까? 그녀가 수영하러 갈 거라고 다음날. 됐습니까? 그러면 she, 아, the girl said, 아이고 씨. The girl said that she would go swimming the next day.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said I will go swimming tomorrow. 그 여자애가 말했다. 그녀가 그 다음 날 수영하러 갈 거라고. 그 여자애가 말했다. 나 내일 수영 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우리말로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 다음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얼마 전 말을 써라. 에이미가 과거 시제 어떤 남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에이미는 쌍따옴표한테 들어갈 때는 아이고요. 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유가 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빠져나올 때 에이미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는 안만 길어봤자 he가 돼. he와 관계 있는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Amy said to him, 에이미가 그에게 말했다.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나는 네 전화번호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의 시제는 과거. 쌍따옴표 안에 현재가 told 만나면 뭔 시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my told him that she didn't know his phone number. Didn't know. Phone number. Okay, he said to me, I saw your friend yesterday.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를 어디 봤다. He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쌍따옴표 안에 I가 됐고요. Me가 말 듣는 사람이니까 U가 됐으니까 거꾸로 I가 빠져나올 땐 He와 관계 있는 거. 그다음에 You는 다시 I와 관계 있는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He told me. 자, 일단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가 과거 만나서 그거 돼야죠. 그래서 he told me that he had seen my friend had seen my friend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the day before 그 전날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어. 난 네 친구 어제 봤어. 그가 나한테 말했다. 그가 그 전날 나의 친구를 봤었다고. He had seen my friend the day before. 교재에는 없는데 여기에 워크북에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외워야 할 중요한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화법을 이번에 거꾸로 바꿉니다. Kate says that she likes the white blouse. 그래서 Kate가 이게 Kate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I로 바뀌겠죠. 오케이, 나머지는 바꿀 거 없네. 그 다음에 시제 살펴보면 여기에 현재고
현재니까 여기도 계속 같은 거죠. 그렇죠? 완성시키면 Kate says I like the white blouse. 나는 그 흰색 블라우스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Julia told me that she had seen the movie 2 days before. 오케이. 그래서 줄리아가 나한테 과거 시제에 말했습니다. 데디아의 사실을 했습니까? 줄리아가 말한 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I가 될 거고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듣는 사람이니까 쌍따옴표에 있다면 없어요. 아니 있다면 U가 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two days before 눈 반짝반짝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줄리아 said to me I saw the movie two days ago. 이틀 전에 two days ago I saw the movie. 나 그 영화 봤어 이틀 전에. I saw the movie two days ago.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있던 어거는 뭐가 된다? 비포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듯 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로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면서 말로 설명한 적은 있는데 이거 다른 챕터와는 달리 다른 챕터와는 달리 부사들이 뭐 now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two days ago가 two days before가 된다든지 here가 there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챕터는 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공부할 수 있는 게 워크북에 밖에 없어 지금. 네. 됐습니까? 그래서 워크북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돌 끝났잖아 이거. 아 워크북만 들고 오시든지 그러면. 네. 참고로 준비했지? 네. 지금 오늘 와가지고 가져왔어. 아. You're not on the list. You're in private backs!